네. 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2부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이경 민주당 전 상금 부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경입니다. 정기란 예, 평론가 천하람입니다. 예, 예 정기란 평론가도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저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또 우리 당의 핵심 활동가들과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고맙고 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예. 핵심이라고 하니까 민망하네요. 오늘 두 분의 네. 치열한 토론을 네. 기대해 볼 텐데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기 없게요. 아유, 예. 제작진이 제가 사실 나가라고 하면 또 나가야죠. 제가 사실 그 자리에 있었었어가지고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궁금한데 네. 본인이 나간 거예요, 아니면 제작진이 잠깐 나갔다 오라고 시킨 거예요? 아, 그 사실 현근택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PD가 직접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가자고 해서 이석을 한 거고요. 어. 그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PD랑 그 진행자 모두 조금 쿨다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권해서 나갔다가. 아, 이제 좀 정확하게 사실 알았네. 현장에 계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근택 변호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갔다 이건 사실이 아니네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도 SNS를 통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예. 한 바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뜨겁습니다 보니까. 네. 예.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라. 이경 부대변인은 네. 지난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혹시 어느 캠프에 이재명 계셨나요? 캠프의 대변인으로 이재명 캠프의 네, 전 대변인입니다. 아직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우셨겠군요. 전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뭐 여러 대변인이 저희가 10명이 넘었기 때문에요. 그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역할을 작은 역할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많은 대변인들 중에 방송 활동하신 분이 몇 분 안 되시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공이 많으시고 사실 저랑도 방송에서 많이 상대방으로 맞붙었었는데 네. 예, 아마 이재명 지사께서도 고생하신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고향이 순천입니까? 아니요, 저 고향은 대구입니다. 고향이 대구예요? 네네. 대구인데 어떻게 순천 위원장을 가셨어요? 아, 저 지난번에 이제 순천에 출마를 했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도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예. 예. 그럼 이제 제 2의 고향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순천으로 가게 됐어요? 아, 사실은 이게 좀 말하자면 깁니다만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광주에 출마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도 호남의 정서를 좀 배우고 길게 봐서 제가 우리 당에서 좀 의미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 당에서나 또 전임이셨던 이정현 의원님께서 광주에 출마하게 되면 조금 언짢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 당을 한번 선택해 주셨던 순천 정도에서 시작해 보는 거 어떻겠느냐라고 권해 주셨고 살기도 너무 좋아. 가지고 저도 순천에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대구 분인데 순천에 출마를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처음에 강원도 인제에 가서 출마해서 당선됐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도 예, 뭐 저야 뭐 당선만 되면 바로 대권 후보급인데 당선이 쉽지는 않아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권 후보 누가 만들어. 하여튼 네. 패기 하나는 좋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패기, 그 정열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 부대변인 앞으로 이렇게 저기 하실 때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되게 예. 어려운 상대입니다. 예. 뭐 그 놓아줬다 풀어줬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뭐 계속 끌려가지만은 않습니다. 아유, 저희 사이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서 오늘 국무위원회에서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경 부대변인 개인적으로 국가장 치르는 것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봐 주시는 거라면은 저는 그래도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격을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진은 없어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다 없다고 없나요? 들었는데. 아, 없습니다. 예. 그럼 저는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입장이 좀 애매해지는데요. 그러면 그 전 당에서도 지금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간의 공과 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 공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대 때 우리가 42년 만에 유엔 신청한지에서 유엔 가입국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도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전하람 위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뭐 그때 그 시절 안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정치를 배우기로는 정치인으로서 평가할 만한 대상 내지는 가치가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 이후의 정치 행적에서의 뭐 방금 공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12.12 군사 쿠데타의 공범이고 그리고 사실은 사면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공이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치 커리어의 시작을 쿠데타로 시작한 분인데 이분을 어떤 정치인으로서 높게 평가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장 맞지요? 아, 그럼요. 예, 예. 서로 자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준석 대표도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순천에 와서도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분들은 정치를 하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를 하신 게 아니고 통치를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사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민의힘은 지금 당론하고 그러니까 당의 입장하고 또 후보들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의 원팀이 안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은 원팀도 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그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또 같이 결합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민한 평론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장에 반대입니다. 예. 12.12 군사 쿠데타, 5.18 광주 시민 학살 이런 어떤 역사적 과오에 대한 본인의 직접적인 속죄나 사죄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5.18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뭐 개인적 인연을 떠나서 어떤 자연인 노태우의 죽음을 그냥 위로 애도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대승적 결정을 한 거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마음을 문재인 정부의 뜻을 이해해 주실지 않겠나. 뭐 그런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그렇죠?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국민 통합이라는 거에서 대승적인 결정인 것인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그 현 정부에서 그렇게 국가장으로 결정하지 않았으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분명히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견들이 종합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대승적인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제가 생각해도 비판했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저는 좀 큰 틀에서 그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이런 뭐 국가장이니 뭐 국장이니 이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이게 또 계속 그 대통령의 평가를 두고 후세에도 이게 논쟁의 소지가 되고 대통령까지 하셨으면 됐지 뭐 이렇게 장례까지 우리가 뭐 국가장이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저는 좀 한번 맞아요. 그 부분 우리가 일정 대통령이라는 부분. 명칭 자체도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민주주의에 안 맞다라는 비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좀 제왕적인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를 좀 물을 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타계, 별세 어떻게 표현할지도 잘 헷갈렸는데 그 기사를 보고 참 여러 가지 상념이 들더라고요. 어제가 또 공교롭게도 11.6이에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총탄에 맞아서 쓰러진 날하고 같은 날인데 그 전직 대통령의 그 사망 부고를 보면서 권력이란 뭘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자리일까?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가장도 간소화하고 뭐 그렇게 천하람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정말 박수 받고 온 국민들이 축복하고 그런 대통령 좀 이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는 말씀.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국가장으로 정해졌다는 얘기 살펴봤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만난 얘기를 두고 야당에서 비판하던데 야당이 그걸 나쁘게 보는 이유가 뭐죠? 네, 이거는 조금 제가 봐도 비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현직 대통령이고 또 같은 당의 집권 여당의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뭐 관례상 만나시는 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건 좀 저는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야당이 하는 비판 중에 그나마 그래도 좀 타당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지금 이제 대장동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와 있고 이재명 지사 본인께서는 뭐 인정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의 측근들을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장동 수사가 국민적인 의혹이고 그 의혹의 중심부에 이재명 지사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각종 수사기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만나는 게 과연 적절하냐 꼭 만나야만 했느냐 요 정도의 비판은 저는 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부 대변인은 그 비판이 좀 이상하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이제 13대 대통령 때부터 지금이 20대 대통령 후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당이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었고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그렇게 대선 후보가 안 만난 이제 후보가 경우도 있어요. 한 번 있습니다. 예, 정동영 후보 때 네, 통화만 했어요. 맞아요. 통화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만나왔고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그때 당시 후보와의 예. 관계에서는 뭐 13일 만에 만났다, 지금 뭐 18일 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만나기 직전에 뭐가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아, 거리를 둔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우면 빨리 만나고, 당일날에도 있었던 뭐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막상 만나니까 이곳을 대장동과 엮고, 검찰 수사와 함께 엮는 것인데, 이것은요,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논리 자체가 상당히 좀 빈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만납니까? 왜 안 만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분위기가 뭐 토론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슈를 좀 뭐 전환시키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안 만났어도 저희가 왜 안 만났냐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유영민 실장도 어제 이제 청와대 국감에 나오셔가지고 대장동 사태가 굉장히 비상식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장동 의혹이 또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하라고 그때 말씀도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일반적인 그냥 뭐 의혹이 아주 불거지지 않은 다 대선 후보를 만나서 축하해 주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좀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예. 혹시 부적절한 얘기가 오고 간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정도 얘기를 드리는 만나봤고요. 인사하는 예. 건 당연한 것입니다. 뭐 같은 당 소속인지 후보인데 인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예.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대장동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유영민 실장 얘기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질의에서 이득 획득 이런 상황 자체가 비상식적이지 않냐. 이 이득 획득이라는 거는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이 이득 획득을 말하는 거지 성남시가 공공개발로 환수했던 것 자체가 비이상적인가 비정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예, 그 얘기 더 오래 해봐야 뭐 답이 없을 예. 것 같고 다만 정유람 평론가 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제 한 시간 못 만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차 마셨죠? 예, 차담이었죠. 오찬 아니고. 예예. 예. 그리고 또 좌석 배치를 두고도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한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앉고 네. 이재명 후보가 이철희 수석하고 마주 앉은 그런 좌석 배치였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배석자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또 예. 그런 자리도 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저께 좀 두 가지를 좀 재밌게 봤어요. 가장 재밌게 봤던 것은 이제 뼈 있는 얘기. 그러니까 지난 이제 2017년 대선 때에 그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좀 내가 모질게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 얘기를 좀 준비한 메시지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 이게 좀 기대가 됐었거든요. 예. 이를테면 지난주에 그 이재명 후보가 권양숙 여사를 봉하마을로 찾아뵀었잖아요. 그때 권양숙 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닮은 후보다. 아, 그리고 뭐 한 표 찍겠다. 나는 좀 덕담을 받았거든요. 예. 거기에 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소위 이제 이런 좀 예상을 해봤는데 예. 역시 이제 앞서 우리 그 천하람 위원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 중립심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절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그냥 1등 후보 되니까 내 마음 알겠죠. 이런 뭐 그런 정도 넘어간 거죠. 했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그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뭐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선관 유권에서까지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선거 중립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후에도
청와대가 충분히 좀 관리하는 것이 예. 대단히 중요하겠다. 더 나아가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빠른 시간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도 초청해서 예. 국가 비전을 놓고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세 번째로 국민의힘 한번 좀 살펴볼까요? 혹시 지금 천하람 위원장은 누구 돕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몇 안 되는 중립적인 예, 사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 저는 사실 원래 그 최재형 후보를 도왔었었는데 그 캠프 해체를 하시면서 사실 잘렸습니다. 예. 그 후에는 제가 한 번의 경선에 또 두 번 줄 서고 이런 거는 좀 할 행동이 아닌 것 같아서 최재형 후보가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갔는데 안 따라갔어요? 네, 저는 사실 뭐 따라가시기 전에 캠프 해체할 때 이미 나왔었어가지고 따라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돕고 있는 후보가 없으니까 네.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뭐 윤석열 후보 캠프 쪽 사람들도 만나고 홍준표 후보 캠프 쪽 사람들도 만났는데요. 서로 다 자기들이 될 거니까 자기한테 오라고 엄청 그러시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정말 5대5 박빙입니다. 당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간다고 한다. 그리고 뭐 당협위원장의 뭐 70% 이상을 확보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당협위원장을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모바일 투표 환경이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요즘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이 누구 찍어라라고 한다고 해서 찍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당심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저는 사실 실제와 맞지 않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정말 5대5 백중세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정진환 평론가 전망 들어보고 싶은데. 글쎄요. 뭐 지금 여론조사 문항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예. 룰 세팅이 이제 완성된 건데 여론조사 문항만 가지고 룰 세팅만으로 특정 후보의 유불리 이것을 판단하기는 좀 아직은 좀 섣부르다. 예. 뭐 이런 생각이고요. 결국은 당내 민심, 일반 국민 민심, 국민 여론 이걸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과거 역대 선거를 보면요. 결국은 당심은 민심으로 수렴되는 게 일반적 흐름이다. 네. 그렇게 본다면 조심스럽지만 저는 당내 그 세력에 기대하는 후보보다는 일반 민심에 부응하는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국면에 있지 않는가라고 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가 비상이 걸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비상이 걸렸겠죠. 뭐 급히 모여가지고 대책회의했다고 하던데 그럴 만도 한 게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힌 걸로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뒤집혔다면 전두환 발언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을까요? 저는 전두환 찬양 발언, 개사과 발언이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중도층, 그다음에 보수층마저도 등을 돌리게 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실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기에서는 그보다 더 큰 실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발언 자체에도 파괴력이 있지만 이 곤투도 보면 잽을 계속 맞다 보면 데미지가 쌓이잖아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한 방 맞으면 쓰러지는 건데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가 워낙 발언 논란이 많았어요. 그랬다가 이게 터지니까 아이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실수 같은 것들이 물잔에 이제 물이 조금씩 조금씩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차오르 거의 다 찼던 그 물잔에다가 사과를 갑자기 던져버린 꼴이야. 그러면서 이제 물이 확 넘쳐 사과를 예, 넘치거나 뭐 이제 잔이 깨지는 그런 국면으로 사실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가진 상징성 자체가 야권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또 정치에 관심이 아주 크지 않은 분들은 그냥 그 이미지를 갖고 쭉 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도 이게 정말 잘 모르겠고, 다만 제가 순천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나오면 호남에서도 어느 정도 득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을 겪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되면 즉 최소한 호남에서는 참 우리가 뭐 활동을 하거나 득표를 얻기가 참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 부대변인 입장에서요. 이제 지금은 이제 캠프 회단식 했으니까 소속은 아니겠지만 이재명 네. 후보 도우셨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 상대하기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윤석열 중에 누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까? 우선은
국민의힘 토론회와 경선 후보들 토론회와 민주당 경선 후보들 토론회를 보시면은 재미있는 국민의힘 쪽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만큼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원래 야당이 더 재밌어요. 주제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 토론회를 보면은 명락대전이라는 얘기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라든지 재원 마련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토론회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여야 후보로 보는 것도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어느 대통령이 나의 앞날, 나의 미래를, 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인가 봤을 때 아주 꼼꼼히 정책을 얼마나 알고 지금 이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정책을 얼마나 약속을 잘 이행할 것인가,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상대의 어느 후보가 된다고 견준다고 하더라도 뭐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일은 이재명이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윤석열 쪽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가?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쪽에서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국회의원들이 줄을 선다는 것, 언론에서 뭐 줄 세우기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윤석열 후보 자체가 줄을 세울 정도의 어떤 정치 경력이 있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보다가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줄을 어딘가는 서야 되는데 그쪽에 가장 많이 배팅을 했다는 것은 아직 국민의힘 쪽 또 지지자분들의 여론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쪽이 좀 지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누가 됐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윤석열 후보가 돼도 됐으면 상관없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누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한 2분이 채 안 남았는데 짧게 두 분께 그 말씀을 듣고 마치죠. 이제 아흘에 남았나요? 어떤 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은지 국민의힘 후보 최종 선출의 천하람 위원장부터. 저희는 사실 변수라고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몸조심 모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정도 최소화하고 아마 발언도 토론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것 외에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에서 룰 자체가 그렇게 본인들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당 조직력을 마지막으로 가동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뭐 큰 변수 없이 마무리하고 싶을 거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일 거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토론에 이제 한두 번 남았는데요. 거기서 의미 있는 펀치를 제대로 날리느냐. 예. 그 정도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경구 대변인은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원고 없이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전두환 그 발언도 원고가 없이 얘기하다가 나온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하람 위원장이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갈 것 같다. 그렇지만 다만 배우자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가 만약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짧게 우리 정기남 위원장. 뭐 저는 변수. 변수라기보다는요. 마지막 이제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예. 실수한 사람이 저기 무너지게 돼 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끌어낼 적임자가 누구냐.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1번지 뒷얘기 이경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또 만나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사 1번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